앞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들을 총 집약하여서 제가 한 곡을 연주를 해보겠는데요. 먼저 이 건반의 자동 반주 기능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인트로, 그리고 싱크로, 엔딩,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용해서 싱크로 엔딩 스타트 버튼은 눌러준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불이 깜빡깜빡거리죠? 이 상태에서 인트로 버튼까지 한번 눌러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불들이 깜빡거리는데 이 상태에서 코드를 짚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트로적인 어떠한 4마디 또는 8마디 정도의 하나의 프레이즈가 나오고 음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좀더 음악적으로 어떠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연주하다가 중간에 엔딩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역시 짧게는 4마디, 길게는 8마디 정도의 엔딩에 맞는 프레이즈가 나오면서 곡이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. 중간에 그냥 띡 스탑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줄 것이고요.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집약을 해서 오른손에는 트럼펫 소리를 이용한 아까 말씀드린 오토 하모나이즈 기능을 적용해서 오른손은 풍성한 멜로디 사운드, 그리고 왼손에서는 싱크로 스타트 엔딩, 인트로, 그리고 필인 여러 가지들을 다 총망라해서 한 곡을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약간 빅밴드스러운 음악을 한번 스윙 재즈를 연주를 해볼게요. 먼저 인트로와 싱크로 스타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연주를 왼손을 누르게 되면 인트로 패턴과 함께 연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.